진짜 빨리 들어온단 말이야. 아, 씨. 이 템포를 올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아까 느린 거지, 갈 때. 어, 확 밀려버리잖아. 이제 알겠지? 이렇게 칠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해줬던 건 그냥 맞춰준 거야. 줄, 네. 네, 아, 줄. 오씨. 잘하네? 네? 수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소리 미안, 미안.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다 두면 되다. 하이. 아, 씨. 미안, 미안. 씨. 비싸면 안 돼. 너무, 너무 딱 끊긴 하는 거 좋거든? 근데 그걸 이 끊는 여기 모션을 조금만 더 가, 지나가서 끊는다고 생각해봐. 팔감각. 어? 팔감각. 어. 근데 너는 어. 너무 닿을 때 아. 멈춰버리잖아. 근데 좀 더 지나가서 아, 멈춘다고 생각해봐. 어. 지나가서. 조금만 더 지나쳐봐. 조금만 더 지나가서. 너무 닿을 때 땅 하고 멈춰버리니까 컨트롤하기 힘들어. 아. 그치? 그 느낌이 있잖아. 어. 페인팅을 쓰더라도 어. 조금 더 깊게 넣어서 써. 어. 깊게 넣어서. 가봐봐. 뒤에 올려봐. 어. 드롭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줘야 돼. 좀 더 들어가줘야 돼. 어, 더. 흘러서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우 싶다. 네.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 타점을 좀 앞에 두고 치라는 건가? 타점을 좀 앞에 두고 치는 건가? 터치감을 조금 더 가져가야 터치감을? 된다는 거. 잡아 친다는 느낌인가 그럼? 오래 끌고 간다? 어? 오래 끌고 가서 친다는 느낌으로? 어. 당구 쳐봤어? 한 30 정도 쳐. 30 정도? 설명이 안 되겠는데. 포켓볼, 포켓볼. 포켓볼. 뭘 해봤어? 스포츠? 축구? 썰매. 썰매 힘들고. 농구, 야구 다 해봤지. 구기 종목은 좋아해서? 어. 구기 종목? 아, 이 드롭을 설명하나 할 때가. 골프로 설명하면 조금 괜찮은데, 편하는데. 골프 한번 수업 들어봤어, 대학교 때. 골프 때? 어. 때릴 때의 느낌 아니고, 어프로치는 안 배웠잖아. 어프로치 자체는 안 배웠잖아. 어프로치는 손목을 열어놓고, 그 짧은 그 홀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가까운 부분에 있을 때 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톡 쳐가지고 안 하고 스트로크를 더 이렇게 해서 밀고 지나가. 밀고 지나가야 더 정확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밀고 좀 지나가줘야 돼. 드롭이 빵이 아니라 어, 감속이 돼야지 어. 정지를 하려고 하지 말아봐.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정지가 아니라 감속을 하려고 해야지 잘 나간단 말이야. 어. 근데 너는 정지를 해버리잖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정지를 해버리잖아. 도윤이가 그 페인팅 잘 쓰잖아. 이런 어. 거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생각해봐. 이것만 해도 생각해서 흘러나가지 끊어버리진 않는단 말이야. 어, 흘러나가줘야지 좀 더 정확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진용. 진용? 진용. 진용? 아. 용이는 잘해. 어. 근데 용이도 끝 디테일을 보면 조금씩은 흘러나간단 말이야. 아예 정진하려고 하면 안 돼. 그치. 근데 모션을 줄 거잖아. 모션을 줄 거잖아. 드롭을 한다, 때리려다 드롭 한다고 치면. 더 크게 해서. 감속.
그치, 그치. 그치. 아. 그 디테일로 가야지 조금 더 편할 실수 안 할 것 같아, 더. 실수 안 할 것 같아, 이러면. 멈추는 것보다? 아, 밀어치면은 지금처럼. 근데 그 감속을, 그 격차를 좀 더 벌려봐. 가속할 때와 감속할 때 격차를 줄이라고? 넓혀야지. 넓혀야지. 너는 아. 지금. 이렇게 해버리잖아. 백스윙이 없다는 거지. 어. 이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이 확실하게 나눠져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좀 딥하게 맞춘다고 해야 되나? 먼저 했던 거는 공이 탕 하고 멈추더라도 스피드가 죽지만 튀어나간다는 느낌 있잖아. 드롭을 하더라도. 근데 이, 우리가 볼 스피드를 죽여주는 것처럼 이 마지막의 디테일이 죽여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 드롭을 할 때. 그렇지. 근데 지금 너의 스트로크 방향은 위에서 친다고 생각하니까 밑으로 드롭을 하려고 하잖아. 어. 그지? 어.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성효가 말해줬지. 앞에 짧게 붙이려면 어디로 해야 돼? 어? 앞에 짧게 붙이려면 공을 어디로 쳐야 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짧게 갈까? 여기서 이렇게 셔틀콕을 이렇게 밑으로, 방향이 밑으로. 이렇게?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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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이, 그지? 뭐예요? 아, 위로? 그치? 위로 쳐야 되잖아. 아. 그렇지. 어, 그래. 아. 위로 쳐야지 짧게 어, 간단 말이야. 어. 그렇지. 근데 앞으로 보내버리면 길게 가잖아. 어, 어. 컨트롤하기도 되게 어렵고. 어, 어, 어. 그럼 드롭에도 조금 적용시킨다고 어. 봤을 때 완전 타이트하게 앞보다는 조금 더 열어주는 게 좋다는 거지. 이제 여기 상대방이 있어도 내가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으면 네. 푸시 못 때릴 정도로 살짝 뛰어 떨어뜨려도 네.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해준 게 드롭 때문에. 드롭. 어, 드롭을 너무 앞으로만 치니까 조금 더 짧게 떨어치고 아. 디테일하게 치고 싶으면 어. 이런 느낌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거지. 아, 맞게요. 어, 그렇지. 너가 지금 이 감속하는 이 구간의 면이 조금 어. 더 위를 향했으면 어. 좋겠다는 거지. 호불선을 해봐. 어,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느낌이고? 한데 어. 지금 너 보이잖아. 예.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열고 들어가 봐. 열고. 어. 스윙 감속 끝까지 하고 어. 페인팅까지 써서 가운데서 출발해 봐. 멈춰버리잖아. 지금 왜 그것 때문에 그래? 라켓이 나가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야? 호물선을 그리라고 하니까 공을 호물선을 그리라고 하니까 공을 내고 있다. 멈췄다 이렇게 있는 거 같아. 그냥 근데 공을 내고 공만 이렇게 굴리지 않아? 얘가 이렇게 스트로커가 나머지가 들어오더라도 네가 이면에서 맞았으면 공은 뜬단 말이야. 어. 그거 괜찮? 치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때리지 말고. 예. 내가 공을 네트에 붙일 때는. 예. 그 예를 들어서 정말 네. 막 보유득이 잡아서 무섭수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을 달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네. 공이 달랜다 소리. 숏드라이브도 때리는 볼이 있고 달래는 볼이 있고 네. 공을 우리 컨트롤하는 거 있지? 어. 컨트롤하는 걸 어. 그걸 강하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컨트롤한다고 생각해봐. 어. 강하게 들어와서 어. 우리가 세게 막 이렇게 치는 볼이 있는 반면에 네트에 붙이고 하는 건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아, 네. 컨트롤할 때는 공을 달랜다는 느낌으로 어 근데 스윙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냥 공만 여기서 그냥 가볍게 맞추고 그냥 나머지는 똑같이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더 죽여도 돼. 어, 조금 어려우면 속도를 더 줄여봐요. 스윙 나오는 속도를 더 줄여봐요. 속도를 더 줄여. 그래서 이렇게 내리지 말고 공을 쳤으면. 치면 그냥 들었으면 그냥 떨어뜨려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한 마디 보셔 잡아서 그냥 떨어 위로 그리면서 떨어뜨린다 자꾸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접어갖고 막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얘를 공을 그냥 천천히 이렇게 친다 생각해 접어갖고 이렇게 천천히 얘를 천천히